네. 다 익었습니다. 어, 양파가 이제 숨이 죽으면 간 확보해서 드려요. 아, 확보했어요. 영광이네. 와, 아, 내가 이거 확보해야죠. 야, 이거 대접 받는 거거든요. 아, 진짜. 우리 꽃핀 살코기. 와우. 가시지요. 야, 가도 되나요? 아유. 나는 이 우리 김준현 씨한테 오늘 진짜 감동하네. 왜요? 일단 꼬리 왔어요. 아, 그 아. 눈치 채셨는가? 야, 근데 보통은 이 꼬리가 장어에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. 머리 바로 아랫부분이 가장 기름지고 맛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걸 또 넣어주셨어요. 야, 거기에다가 간입니다. 간에 내장이 붙어있는. 와, 이거는 아. 되게 와, 이거 진짜 감 맛있어. 양념 맛날 먹어. 맛있다 말고 맛있어라고. 야, 요 사진 한번 들어갑니까? 일단 들어가죠. 요거는 조금 여기 마늘이랑 이런 것들 좀 세팅하고. 야, 진짜 최고다. 꼬리가 뭐 스태미나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몸통이에요. 어. 그렇죠. 이 머리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몸통이거든요. 자, 일단 사진은 찍으셨고 요번에도 드시고 영화 명대사로 네. 맛 표현을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딱 먹어본 느낌으로. 아, 오케이, 예. 아, 들어가자 뭐. 자, 이런 건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빵 오는 거거든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깻잎 싸서 어. 한번 가고요. 아, 깻잎. 아, 깻잎, 깻잎 할 줄 아시네요. 아, 그러네요. 뒤집으셨어요. 이쪽을 안 넣고. 부산에서 콩나물 넣거든요, 원래. 양파. 양파 들어갑니다. 파. 여기서 또 제가 김준현 씨가 갑자기 이게 먹을 때마다 가끔 김준현 씨가 생각이 나요. 네. 아, 김준현 씨 이거 진짜로 넘치는 거를 손으로 덮으면 지저분하잖아요. 이걸 딱 마늘로 덮으시대 이렇게. 아, 딩동. 어, 단추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덮으시더라고. 정을 누르면 딱 하면 이제 손에 안 묻잖아요. 네네. 그대로 넣는 거지. 아, 아 정말 다녀오셨구나. 이 입이 잘 먹는 입이다, 그렇지? 어, 하관도 그렇고. 지금도 그냥 들어오는 느낌으로. 아, 배우신 순간에 부산 맛 표현. 와, 이거 진짜 살아있네, 살아있네. 아~ 진짜 살아있네, 살아있네. 아~ 살아있네. 와, 살아있네. 아, 맛. 이게 양파에서 집이 싹 양파즙이 나오면서 첫 맛은 되게 달게 왔다가 이게 싹 사라질 것 같은데 요 혀를 싹 가면서 매콤한 아, 이 향이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어. 계속 이렇게 맴돌아요. 계속. 와. 야, 우리 부산 호백이 살아있다고 한. 살아있다는데. 우리도 한번 그 살아있음을 한번 맛을 봅시다. 살았는지 죽었는지 먹어봅시다. 야. 아, 가고 싶다. 부산. 어. 와. 아, 살아있네. 진짜 살아있다. 와. 야, 살아있는데, 이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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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어떡해? 아, 어떡해. 지금 너무 맛있다. 근데 꼬들꼬들할 줄 알았더니.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럽네요, 그게. 네. 근데 그 중간에 꼬들꼬들한 부분은 따로 꼭 이렇게 또 있어. 뭐가 튀고 있어, 그게. 그래서 너무 고마워. 살코기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. 거기에 계속 이제 막 시야로 씹히는 그 꼬들꼬들한 부분. 그리고 붙어있는 내장 콕 씹었을 때 그 녹진녹진한 내장만의 그 기름기. 쫙 퍼지는 고소한 기름기. 대창보다 개인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. 아까 먹은 그 기름진 게 기름 기막 먹으면서 야 뭐랑 비슷하냐 대창이네. 근데 대창보다 와. 진짜 더 맛있어. 소대창은 사실 한 두 판 정도 먹으면 느끼하죠. 느끼하죠. 야 근데 얘는 몇 소꿀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와 맛있다. 야 얘 진짜 대박인데. 굉장히 맛있다. 양념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. 와 맛있다. 아 간이다. 간이다. 간 진짜 이거 간. 한번 먹어봐봐. 꼼장어 간은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. 우와 진짜 좋다. 우와 아, 좋다. 아 이거는 맛있다보다 좋다라는 표현이 맞네. 진짜 좋다. 와. 좋다. 아 뭘 제대로 하시는구나. 우와 너무 좋다. 맛도 맛인데 진짜 신선하고 그 간이 갖고 있는 풍미가 톡 터지는 거. 와. 간 너무 맛있다. 정말 기가 막히지. 와 얘는 지금 이게 보시면 세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야. 지금 여러 부위가 지금 붙어 있는. 다 붙어 있는. 야 그거 대박이다. 딱 교집합된 거거든요. 딱.
깜짝 놀랄걸? 와. 와. 진짜 맛있어, 진짜. 식감이 지금 세 가지 식감이 지금 동시에. 와. 진짜 좋네. 와. 그거 다 붙어. 어, 다 붙어 있는 부위에. 아, 이게 간까지 꼈지. 간까지 꼈어. 아씨. 아. 올림픽이거든요, 그거 진짜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이미 주먹이 왔다가 올라갔어요. 선배님 말씀대로 부위별로 민감하게 그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강도가 달라요. 그래. 진짜 꼼장어 좋은 거 쓴다. 와,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향을 더 올리려고. 신승환 씨 말씀하신 요거거든요. 이거. 딩동 하고 누른 상태에서 송편 갈 때. 아, 덮어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. 어, 두 개 배우네. 이 깻잎의 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오, 집이 딱 나온 거야. 오, 맞아요. 그거 덮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 올려놓고 숨죽이 이렇게 그래, 누른 다음에 아, 오케이. 송편 말, 송편. 아유, 달콤하네. 와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와, 꽃며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꽃며든다. 예. 꽃며든. 꽃며들어요, 진짜. 와. 이게 저는 그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냥 매콤한 정도? 달면 매콤한 정도라서 그냥 후라면 정도. 맞아요. 후라면보다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. 덜 매운 것 같은데? 약간 매운 면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. 네.